선남자야, 우리가 살고 죽고 하는 것이 여장몽고 어젯밤의 꿈과 같은 것이로 생사는 열반과 더불어 일어남도 없고 멸함도 없느니라. 아, 이건 뭐 너무나 명확한 거 아니에요. 아, 뭐 돌아가셨는 줄 알고 여기서 천도제 지내보니까 뭐 별소리가 다 나오고, 아, 몸만 없지, 몸만 없지, 다 뭐 내 서랍에 몇 번째 서랍에 뭐 뭐가 있었고 뭐 어디에 뭐가 있었고 뭐 비트코인 1조 갖고 있다가 물에 빠져 죽은 사람 한국 사람이었으면 다 불러갖고 비트코인, 그 비트코인 비밀 구절이 뭐요? 프라이빗 키 번호가 뭐요? 받아갖고 찾아서 주고 주인 주면 되는데 또 그런 나라는 또 그런 것도 안 하잖아. 한국은 그런 게 가능하죠. 그럼 해보면 안 죽은 거야. 이 사람들이 몸만 없는 거지.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할아버지 저 여기서 뭐 삼촌도 다 돌아가시고 할아버지 제사 여기서 지내드리려고 하다가 이제 한마음서는 대행스님식으로 제사를 바꿨는데 내가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제 우리 할아버지가 서운하셨는지 이제 김세현보살님한테 이제 작업이 들어가가지고 아니 물 한 잔을 놓더라도 난 좀 따로 좀 해달라 그래서 그러죠 뭐 그래서 이제 우리 할아버지 제사가 음력 3월 2일이거든요 3월 3일 그냥 아, 저 3월 3일 날 우리 회원들 하고 그냥 같이 하세요. 그랬더니 이제 그렇게 하세요. 라고 내가 고했더니 이제 김세현 보살님한테 작업이 들어가가지고 아, 내가 어떻게 했죠? 점잖은 양반 체면에 그럴 수 있냐고 따로 상체를 달라고 김세현 보살님한테 그래가지고 김세현 보살님한테 그러게 아, 그러면 3월 2일 날 뭐 청정 옥수 하나 올리죠. 그런데 와서 보니까 뭐 굴비도 있고 뭐 과일도 있고 떡도 있고 뒤지게 많아. 아 이거 뭐예요 이거?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해갖고 그렇게 상이 차려졌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죽은 게 아니야. 죽은 게 아니야. 참 그러니까 그런 분들 다 천도시켜 드려야지. 아니 몸도 없으면서 그렇게 물질에 계속 집착을 하면 어느 세월에 깨닫느냐고 어느 세월에. 그래서 그거를 이제 동안거 때 집중적으로 공부시켜 드리려고 나오잖아요. 생사 열반 없고 일어난 거 멸함도 없다. 뭐 1959년 기해년에 태어나서 뭐 이렇게 비석 같은 데 보면 있잖아요. 뭐 언제 생 언제 졸 이래갖고 있잖아요 다. 근데 그분이 졸했냐고 제사상 받으러 계속 오고 음식 더 차려달라고 그러고 뭐 하는데 그게 졸이 아니지. 그러니까 지금 부처님이 근데 탁 이제 깨어나면 이제 그런 게 없어지는 거죠. 이런 것을 증득한 자는 얻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으며 취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느니라. 이것을 능히 증득한 자는 짓지도 않고 여기서 이제 작지 인멸이 나오는 거거든요. 어떤 것을 새로 만들지도 않고 그만두지도 않고 누구한테 맡기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느니라. 이게 이제 원각경의 사병, 작병, 임, 작병, 지병, 인병, 멸병 이건데 내가 대행 스님이 맨날 주인공한테 맡긴다 그러길래 아이 저 마구니 같은 스님 뭘 맡겨 원각경 공부 좀 하지. 근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쓰시는 주인공이라는 단어의 낙처가 성품이었다. 그러니 그건 주인공한테 맡기는 게 아니죠. 내가 나한테 맡기는 걸 어떻게 맡겼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행스님한테 참여드리고 아, 이분이 단어를 좀 언문을 쓰셔서 그렇지 명확히 파악하신 분이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 여기서 하는 거예요. 뭐 관세음보살한테 맡겨, 무슨 명당처에 가서 맡겨, 뭐 4대 관음성지가 어때? 거기 가서 하면 뭐가 좋아? 뭐 약사 칠불 열애가 좋아? 뭐 어쩌고 저쩌고 우리 그런 짓들 다 해봤잖아요. 그게 쓸데없는 짓은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걸 졸업하고 한 단계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죠. 다 해봤으니까 한 단계 올라가니까 모든 업에 지휘자, 모든 카르마의 오케스트라 지휘자, 더 트루 두어, 진정한 행위자, 셀프 아이, 셀프, 더 갓,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용어가 다를 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God? God 아니에요. God하고 예수는 아니에요. 굳이 영어로 표현하려면 여호와, 여호와, 제수아, 제슈아, 제슈아. 그러니까 이런 걸 하면 이제 능치도 없고 소치도 없고 증득함도 없고 증득한 자도 없고 일체의 법성이 평등하여 무너지지 않느니라. 일체의 법성 평등 불괴. 이런 어마어마한 사상을 태초부터 가르쳐준 뱃속에서부터 우리가 배워갖고 나온 게 한국인데 이게 인내천이잖아요. 사람이 하늘이다. 이거 다른 나라에서 이거 언제요? 근데 우리나라인가 이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그걸 갖다가 무슨 저 대종교 사상이라는 둥, 뭐 천도교 사상이라는 둥 아니죠. 세세생생 있던 것을 우리 저기 단군 할아버지 때부터 있던 것을 천도교에서 썼고 대종교에서 썼지. 그거를 근데 우리 불자들도 기독교 신자들 못지않게 우리 불자들도 우리 부처님이 최고지 뭐 이렇게. 근데 우리 하느님이 우리 기독교가 최고 아니에요. 터전이 있었으니까 기독교가 들어와도 꽃을 피웠고 불교가 들어와도 꽃을 피운 거지. 터전이 벌써 인내천 사상이 있었으니까 그게 없는데 들어왔겠어요. 그런 거죠. 선남자 피제보살 여시수행. 그래서 모든 보살이 이와 같이 수행을 하고 이와 같이 소가 죽이 사마타. 진정한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삼마발체. 아, 진정한 나하고 지금의 나하고의 그 농도, 밀도로 쭉 하네, 섰나. 여시 수행, 여시 점차, 여시 사유, 여시 주지, 여시 방편, 여시 개호. 이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뭐 정혜자 보살님, 뭐 김현수 보살님, 뭐또또또 우리 김영수 보살님, 뭐 우리 집에도 가면 강보살님, 우체국장 집에 가도 강보살님, 뭐그강 보살들은 뒤지게 많은데 아무튼 그 보살들이 이와 같이 수행하고 이와 같이 차례차례 하고 이와 같이 사유 생각하고 이와 같이 주지하고 머물고 여기에 머물고 그 투루 두어 자리에 머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시 방편 빈 호두인 줄 알면서도 호두를 깨는 그런 방편 불공 성취불 같은 공 속에 공 아닌 도리가 있는 것을 성취하는 왜 우리도 다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 우리와 같은 경계에 오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아 저게 저내 우리 아들놈 좀 바보 같을 때도 아저 그렇지 내가 저 새끼 나이 땐 저거 제 새끼 저보다 더 바보 같았지 그죠. 또 이제 뭐 누나들이나 자형들이나 그렇지 뭐 나도 몰랐을 땐 그렇지 뭐 그거잖아요. 자기 거울이잖아요. 자기 거울. 여시 방편 여시 개호 이렇게 그렇게 방편을 쓰고 그렇게 개이 개호 개차 스님들이 많이 쓰는 말 중에 개차법이야 뭐 이런 개차라는 말 많이 쓰세요. 개차가 차단 있잖아요.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그게 개차라고 해요. 그러니까, 진정한 행위자로 살더라도, 어떨 때는 고깃덩어리 몸으로 또 대하고, 어떨 때는 진정한 행위자로 하고, 아니, 부처님 뭐 맨날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여기 법화경 보세요. 대받았다가 그렇게 저기, 아, 형, 이제 좀, 물러나고 나한테 좀 넘겨 그랬는데 끝까지 안 넘겨주잖아요. 내버렸다 죽을 때까지 나오잖아요. 이렇게 법화경에 나오잖아요. 그거를 개차죠. 개차. 그러니까 일주문 안에도 있다 써가 일주문 밖에도 나갔다가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게 여시개호 구여시법. 이와 같이 법을 구하고 역불미민 이렇다고 이와 같이 법을 구하면 역불미민 이제 미혹해서 번뇌에 빠지지 않게 되느니라. 뭔 소리죠? 미혹은 뭐라 그랬죠?
눈앞에 보이는 경계를 쫓아 밖으로 가면 미혹하게 되는 거고, 이거를 휘감아 돌아 들어와서 안으로 하게 되면 지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걸 스님들이, 뭐 스님들 법문에, 뭐 이걸 휙 던졌더니, 개는 빵인 줄 알고 이거 쫓아가고, 사자는 이거 확 던졌더니, 던진 놈한테 막바로 담벼 들더라. 그래서 절에 가면 맨 사자잖아. 그 얘기거든요. 밖으로 쫓아가면 미혹, 안으로 들어오면 지혜. 근데요, 이런 법문회가 요즘 참 괴로워요. 옛날엔 몰랐으니까 그냥 나 이거 알아요 이러면서 야부리를 풀었는데, 이제는 말해놓고 나면 이게 지킬 자신이 있나 없나 참. 아휴, 정말 참.